안녕하세요. 임지은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1,500여 개 업체들이 신기술을 선보인 자리였는데 지난 CES의 재탕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뭔가 없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산업부 이윤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IFA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번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IFA의 트렌드는 지난 CES에 이어 웨어러블, 초고화질 TV, 스마트홈이 그대로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어 S, LG전자는 G워치 R, 애플은 애플워치 등 다양한 스마트 시계를 선보였는데요. 지난 CES 때보다 조금 더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진보된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TV 시장에선 여전히 초고화질 UHD TV가 주목받았고요. 그중에서도 커브드 UHD TV가 출시되는 등 각 업체들이 UHD TV에 대한 열풍을 그대로 이어갔고요. 이 밖에 스마트홈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도 유럽 가전업체들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좀 트렌드별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모바일 부문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가전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출시됐는데요. 손목이 전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스마트 시계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IFA 개막 전 갤럭시 노트 4 시리즈 언팩 행사를 갖고 갤럭시 노트 4와 갤럭시 노트 엣지, 기어 S 등을 발표했습니다. 기어 S는 삼성전자의 여섯 번째 웨어러블 기기로 스마트폰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3G와 와이파이 등을 이용해 문자 송수신 및 SNS를 이용할 수 있고 독자 칩이 내장돼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네. LG전자는 이에 맞서서 세계 최초로 원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원형 G워치 R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스마트워치가 사각 프레임이었던 것을 감안해 일반 시계와 같은 원형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 장점입니다. 모토로라도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원형 시계 형태를 띈 모토 360을 선보였고 소니는 방진 방수를 지원하는 스마트워치 3를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애플도 지난 9일 미국에서 단독 행사를 열고 첫 스마트 시계인 애플 워치를 공개해 웨어러블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추석 연휴 동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6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화면이 커졌습니다. 네, 이제 이로써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4와의 경쟁은 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도 지난 9일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그리고 애플 워치를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고 스티브 잡스의 철학대로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에는 4인치대 스마트폰을 고집해왔지만 이번엔 과감히 크기를 키웠는데요. 각각 아이폰 6는 4.7인치, 아이폰 6 플러스는 5.5인치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 4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이폰 6는 스펙만을 보면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노트 4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이폰 6 플러스의 해상도는 FHD급이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에는 FHD보다 2배가량 화질이 높은 Q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네. 카메라 화소도 갤럭시 노트 4가 앞섰는데요. 아이폰 6 플러스의 화소는 전작인 아이폰 5S와 똑같은 800만 화소지만 갤럭시 노트 4는 1600만 화소를 탑재했습니다. 네. 게다가 애플의 첫 스마트 시계인 애플워치는 기존 갤럭시 기어처럼 아이폰과 연동해 문자 수신, SNS 등이 가능하지만 삼성의 기어 S처럼 자체적인 통화는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외신과 업계에서는 아이폰 6가 공개된 이후에 기능 면에서 놀랄 만한 혁신은 없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애플이 기능보단 얇고 예쁘고 커진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춘 만큼 판매량은 전작보다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선전은 대화면 시장을 주도해온 삼성전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네. 아이폰 6 시장 예상보다는 놀라운 혁신이 없었다 이런 평가지만 저는 그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이를 의식하고 아마 가격대를 책정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전의 꽃이라고 불리죠? TV 시장. 이번에도 초고화질 TV 열풍이 불었다고요?
네, 이번에도 이번 이파에서도 기존 초고화질 TV인 UHD TV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커브드 곡면 TV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TV 시장을 선도해온 우리나라 업체들은 물론이고요, 중국 TV 제조사들까지도 일제히 커브드 UHD TV를 선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중국 업체들의 선전이 눈에 참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카피캣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중국 업체들은 이제는 시장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초 CES에선 UHD TV를 대거 공개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더니 이번 이파에선 우리나라 업체들을 바짝 쫓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TV 제조사인 TCL은 세계 최대 110인치 커브드 곡면 TV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과 LG가 선보인 커브드 곡면 TV가 105인치였던 것을 감안하면 5인치가 더큰 사이즈인데요. 창홍은 105인치 커브드 UHD TV와 65인치, 55인치 OLED TV를 공개했고, 하이센스, 하이얼 등 중국 대다수 업체들이 70인치 이상 대형 UHD TV를 공개하면서 화질과 기술력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업체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긴 하지만 지금 같은 성장세라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과 얼마나 더 기술력을 좁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이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단계까지 왔다. 야,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네요. 네. 가전제품을 또 스마트 기기로 명령을 해서 다 작동을 할수 있는 집을 모두 다 이제 스마트화 할수 있는 스마트홈 이 분야에 유럽도 가세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 업체들까지 뛰어들었나요? 네, 이번 이파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 외에도 유럽 가전 업체들도 일제히 스마트홈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유럽 가전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밀레는 전체 부스의 10%가량을 가전제품 기기와 상호 연결과 호환성을 높인 밀레의톰 네트워크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밀레의 드럼 세탁기나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을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독일 지멘스와 보쉬 등도 홈 커넥트 서비스를 선보이고 냉장고와 세탁기, 조리기구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했습니다. 보쉬는 이미 애플 iOS에서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앱을 개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스마트홈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지난 CES에서 보여준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제 집과 같은 거실과 부엌, 그리고 침실 등의 환경을 마련해 스마트홈 기능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놓은 스마트홈 신기술의 다른 점이라면, 과거에는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가전제품을 제어했다면, 이번엔 가전제품이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대응하도록 한 점입니다. LG전자도 모바일 메신저로 가전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홈책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존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만 적용됐던 홈책 기능을 로봇 청소기, 그리고 스마트 조면, 무선 멀티룸 오디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전제품이 사용자의 상태까지 파악하고 스마트홈, 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선보였던 CES, 가전박람회, 양대 가전박람회죠. CES의 재탕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혁신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CES 때도 웨어러블 기기와 초고화질 TV, 그리고 스마트홈 열풍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이파에서도 고스란히 그 열풍이 이어지면서 신기술이 조금씩 접목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파의 관전 포인트라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가전 업체들의 선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중국과 일본 업체들은 다양한 TV 신제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고, 유럽 가전 업체들도 스마트홈 기술과 세탁기 등 100세 가전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시장 공략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동안 가전업체, 이 가전시장에서 굉장한 선전을 보여왔는데 중국, 일본, 또 유럽까지 가세하면서 이 가전업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시고 오프 더 레코드 이어가겠습니다.